아마 저보다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한테 뭐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다음에 하시는 분도 조금 더 좋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봉사왕의 리더 이현재입니다. 저희는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다른 학과 친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소모임입니다.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계신 오늘도 봉사왕에게 100만 원의 후원금을 드립니다. 하루 아침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뜻깊은 일을 알리는데 21세기 청년 독립단이 돕겠습니다. 100만 원을 이용하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꾸준히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팀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100만 원 가지고 뭐 할까? 뭐하지? 우리 저번에 면세미대 했었는데 그거 계속해서 하는 거 어때? 좋은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끼리만 만들어서 기부를 했었잖아.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모여서 만들어서 기부를 하는 건 어때? 그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뭐 어떻게 우리가 뭘?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한번 클래스를 해보는 건 어떨까? 온라인?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대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뭐 인터넷 강의로 바꾸는 추세라서 온라인 클래스 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담감이 없고 괜찮아서 거부감도 없을 것 같긴 하다. 근데 사람들이 따라하는 게 힘들어하지 않을까? 우리도 그거 클래스 배우면서 막 중간중간 헤매고 이런 맞아. 과정이 있었어서. 그러면 우리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면세미대 클래스를 열어보는 걸로 하자, 얘들아. 좋아. 우연히 깔창 생리대를 낀다는 청소년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부에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생리대를 구입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뭐 환경적으로도 오염이 많이 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면생리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면세미대 어떻게 구매 찾아봐야 돼. 빨리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자. 아무래도 면생리대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점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언니 여기 괜찮은 것 같아. 환경도 보호해주고 유기농으로 면생리대를 만들었대. 언니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전화해볼까 그러면? 제가 블로그를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올가니 면생리대 DIY 세트를 판매하고 있는 글을 봤는데 현재도 판매하고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은 나의 비번을 왜 보는 거야? 입금했습니다. 아 빨리 어디로 가봅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줄 면생리대 키트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영상을 올리면 그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같이 만들어서 기부까지 할 예정입니다. 언니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봉사하기 딱 좋은 날씨네. 그치?